근데 짐카나를 타보니까 어?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자신감이 붙었죠. 아, 차가 부르잖아, 차가. 아, 네. 차가 부르잖아. 차가 부르잖아. 반하니까. 저 세대 중에 대표님 차가 제일 좋은 거예요? 훨씬 좋죠. 성능으로 따지면. 아, 다르네, 차가. 아반트. 아반트. 사실은 근데 저 아반트도 저 진짜 잘 나가요. 잘 나가. 고성능이니까. 어, 운전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저. 저건 심지어 하이브리드네.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요번 나온 프리우스 괜찮아. 야, 3개월 막내가 하이브리드. 3개월? 하이브리드는 거의 무시한 거 하이브리드로 듣겠다는 건 그래, 무시한 거네. 아니야, 그래서 모르지. 해, 모르지. 선수니까. 야, 6기통 310이다, 310. 아, 6기통 터보인데, 저거. 와. 저 포르쉐는 고수가 되잖아? 네. 그러면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오. 하지만 저 자동차의 고수가 안 되면 잘 달래주지 않으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스냅 스티어, 뒤가 팍 되면 끝. 예, 짐카나를 타보니까 좀 약간 이제 감도 좀 오는 것 같고 뭐 해볼만한데? 저는 어차피 제 차가 성능이 좋으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감 뿜뿜이네. 몇 등이나 하려나? 아, 봅시다. 그냥 내내. 3등만 안 해도. 아우, 답답해. 아, 저때 딱 막상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약간 공황장애 증상이 확 오더라고. 진짜로? 그래. 사실은 촬영팀 얘기해서 나오려고 했어, 차에서. 어, 진짜 압박감 때문에? 과음 증상이 그러니까 확 와. 천만 원 주고 섭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했다. 천만 원 안 쓸래니까. 부장님 가시죠. 아, 지금 연습이니까 같이 가자고. 두 바퀴, 두 바퀴. 아, 찍은 거야? 아, 연습을 한번 보는 거구나. 네, 연습해봐야지. 연습 주행을 했어요. 아, 저도 진짜, 진짜 폐차할 뻔했어. 그래. 아, 저게 왜 그랬냐면 타이어 온도가 충분히 올라온 상태에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 타이어 온도가 안 올라온 상태 하니까 뒤가 확 날아간 거예요. 타이어가 고무잖아요. 네. 연필 뒤에 있는 지우개. 네. 차가운 온도에서 그걸로 지우려고 하면 딱딱해서 그냥 부러져 지우개가. 하지만 달커지면 말랑말랑해져. 그럼 말랑말랑해지면 이게 더 붙거든요. 끈적끈적해져. 근데 저 타이어는 아직 워밍업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 있으면 엔진이 이 타이어 뒤에 있으면 이거는 중간에서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게 돌아버리고. 오늘 저 오늘 모시면 또 언제 모셔야 돼 저분은? 설명 못 그렇지. 이분들서 누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싫어. 예, 참. 어우, 저 당황했다. 나도 옛날에 100번 돌았어. 큰일 날 뻔했다. 어머. 지금 유 되게 다행이야. 진짜 저는 사고 날 뻔했어. 저 순간 당연히 사고가 날 줄 알았는데 오. 운 좋게 안 난 거예요, 진짜. 와, 진짜? 아, 미쳤나 봐. 근데 저게 트랙이 넓어서 부딪히는 확률은 거의 적어요. 내가 3억 날리겠어. 진짜로, 진짜로. 우와, 진짜 무섭다. 무리하지 마요. 예. 하이브리드 이긴 거야. 하이브리드는 이기겠죠. 근데 어, 택시가 두 대네. 어, 이거 잘 나가, 이거 잘 나가. 한다, 한다, 한다.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치고 나가. 그래, 무조건 치고 나가면 돼. 무조건 1등이야. 오, 오, 뒤 잘 타는 말이다. 네. 뒤 잘 타는. 오, 잡아. 야, 진짜 빨라. 와, 개 빨라. 개 빨라. 개 빨라. 못 따라가. 와, 안 돼, 안 돼. 포트 안 돼. 대박. 저만한테 가는 거죠. 저 스피드 즐기려고. 300km까지 밟을 수 있는 거야, 저 이 코스 선정.
코스 잘 잡았다. 그래, 그래. 이게 코스 때만 잡으면 뒤에서 오는 거 뺑글려 보면서 못 따라오게 막으면 돼. 어, 막는 것도 돼. 해봤거든.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나한테 막겠다. 승부욕이 강하셔서 분명히 앉으려고 하실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소리로는 폭체가 되게 앞에 있는 소리였거든요. 소리만, 소리만으로도. 아, 저 차단, 차단 잘 잡았다. 여기서. 어? 그 차단에서 확 들어오고, 코너에서. 하이브리드가 치고 나갑니다. 오! 어, 나갔다. 하이브리드 치고 나가요. 하이브리드 인데? 자, 인코스 선점. 왜? 왼쪽으로 치고 든다. 되게 쫄깃쫄깃하더라고, 느낌이. 다 있지. 저 라인을 밟고 가면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런. 머리 줄이려고. 예. 여기 인코스, 인코스, 인코스! 인코스를 뺏겼죠. 인코스 뺏겼어요. 하이브리드 요번에 잘 나왔어, 저. 요번에 잘 나왔어. 아. 근데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엄청 빨라요. 아니, 빠르다고 치면 어떡해. 자기 차가 더 좋으면서. 어, 멀어졌어. 잡아야지. 일직선에서. 일직선에서 잡아야지, 이때 잡아야지. 그렇지. 좋아. 오. 나가버려. 됐어. 일직 잡아. 오, 야. 잡았대. 아반 조심해. 직진해서 잡네. 아~ 이겼어? 이겼네. 그렇게 빠르지. 일직선에서 무조건 1등이야. 와. 저 승부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 때 약간 무리수를 더서 했죠. 그래서 겨우 추월했어요. 어, 대박.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한다. 아, 근데 잘하시네. 근데 마력수가 얘는 415마력. 그러니까, 힘이 다르지. 아반떼는 280마력 수준이고. 맞아. 어, 치고 나갑니다. 인코스. 뭐야, 인코스가 안 되네. 오! 코너에도 잘해야 돼. 넘어가거든. 인코스를 막아버려. 여기. 아, 여기 있다. 크게 돌아. 아니, 보세요. 아이고. 이때 돌았잖아. 겁먹었어. 오, 안 돼, 저거. 아우, 지겨워. 아우. 영상에 돌고 싶어. 어떻게 시도 안 걸지? 타이어 나갈까봐.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대 약간 긴장했네요, 그죠? 한번 돈 경험이 있어서. 와, 이거. 한순간에. 아, 맞죠. 저 스모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 곡솔립시에 치고 나갑니다. 이제 직선에서. 불을 따라가죠.